백상과 진사 후에 행방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야. 추격해야 돼. 팀장님. 어. 정영준 대통령 실장이 암살당했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현장으로 출동시키겠습니다. 전술팀이 현장으로 출동시키고 김현준이 현재 위치 확인해봐. 네. 정영준 실장이 암살당했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너 지금 어디 있어? 지금 용의자 추격 중입니다. 연기훈하고 미정일 죽인 놈이에요. 지원병력 보낼까? 아니요, 됐습니다. 계속 상황 실과 연락해. 움직이지 마. 한방에 죽기 싫으면 그따위 냉소 짓지 마라. 누군지 기억나지? 어떻게 하면 그를 죽인 네 죄를 벌할 수 있을지 잘 판단도 안 되지만, 아무튼 먼저 육기를 죽인 네 죄부터 물어야겠다. 자, 너한테 허락된 마지막 기회야. 말했지, 그 더러운 냄새 짓지 말라고!
밀정의 몫이다. 본론으로 들어가자. 두 번 묻지 않을 테니까 바로 대답해. 백산 어딨어? 말해, 백산 진사 어딨어? 날 벌할 수 있는 건 하늘도 너도 아니야. 날 벌할 수 있는 건 오직 나뿐이야. 단서될 만한 거 있는지 찾아봐. 상황실에 내가 연락할게. 전이다. 아니요, 아직 못 찾았습니다. 전 그 자리에 배석하고 있질 않아. 무슨 말씀을 나누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먼저 보자고 했던 것도 북측이었고 뭔가 석연찮은 부분이 많습니다. 북측에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요구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이 자리에서 바꿀 수 있는 건 다 바꾸자. 썩은 부위는 과감하게 도려내고 쳐낼 수 있는 건 다 쳐내겠다고 했던 말. 기억들 하십니까? 근데 도대체 뭘 바꿨습니까? 백산 국장이 탈출하고 대통령 실장이 암살되는 동안 당신들이 바뀐 게 뭐가 있어? 오영규 실장. 네. 요원 수칙에 개인 보안카드를 아무한테나 돌려도 된다고 나와 있어요. 당신의 그 썩어빠진 정신 상태가 백산을 탈출시키고 요원들을 죽이게 한 겁니다. 아니, 내가 백산을 탈출시키고 호성 요원들을 죽였다니. 이건 좀 비약이 지나친 거 아닙니까? 죽은 미정이가 당신 보안카드로 서버실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있던 이성 경로화 시간이 농돌선에 넘어갔고요. 지금은 당면한 문제 때문에 넘어가지만 첫 번째로 쳐내야 할 썩은 부위가 당신이라는 걸 명심해요. 최승희 팀장. 네. 비상 상황에 연락이 두절됐다고. 요원이 그래도 되는 거야? 어디 갔었어요? 왜 말을 못해?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렇게 사생활 보호받고 싶다면 다른 일을 찾던지. 그리고 박 실장. 대통령 실장 암살범 추격 때 왜 지원병력을 안 보낸 겁니까? 섣불리 움직였다가 그쪽에서 눈치챌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일단 김현준 요원을 믿고 기다린 겁니다. 김현준을
믿어? 네. 난 못 믿는 김현준을 당신은 왜 이렇게 믿는지 모르겠구만. 다들 내 말 똑똑히 들어요. 이딴 식으로 일할 거라면 가차없이 쳐내겠습니다. 쳐내고 쳐내고 쳐내서 한 명도 안 남아도 상관없어요. 국민의 혈세만 축내는 이따위 정보기관은 없어지는 게 나아요. 네, 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아직 성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평양에서는 일정대로 강행하기를 원한다. 3일 뒤에 노동당 행정부장이 위원장 동지 특사로 서울에 온다. 정상회담 세부 일정을 확정 짓고 남재순 대통령과 함께 공식 발표를 할 거다. 백선의 탈출과 정영준 실장의 암살로 아직 아이리스의 음모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담을 강행하는 건 너무나 위험합니다. 이번에 쿠데타 모의를 겪고 난 후에 위원장 동지의 의지가 확고해지신 것 같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로 무리하게 회담을 강행할 수는 없습니다. 남재순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회담을 연기했으면 합니다. 그게 국방위원장의 뜻인가요? 아닙니다. 위원장님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경호 담당자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 대표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회담을 연기할 수는 없습니다. 남북 두 정상의 뜻이 이렇게 확고한데도 불순 세력들의 음모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꺾인다면은 이들은 계속해서 한반도의 정세를 이용하려 들 겁니다. 회담 일정까지는 반드시 처리할 테니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힘써주세요. To be most efficient, we can contain under 150 hostages. No more. We'll clean up the rest. Do your men kill them all? Yes. Da,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목적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작전 계획 다시 짜서 보고하십시오. 사오's too weak. He doesn't understand why we cannot avoid having civilian casualties. We cannot agree on his direction or tactics. 지금 그 말은 모든 걸 진사와한테 맡긴 나한테도 불만이 있다는 뜻인가? 그만큼 위험이 많이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진사우의 지시가 곧 내 명령이다. 너희 받은 만큼만 하면 돼. 찾으셨습니까? 작전 계획은? 곧 정리될 겁니다. 좀 걷지. 넌 돈만 아는 저런 소모품들하고는 다르다는 걸 명심해. 지금 상황이 답답하고 불안하겠지만 조급해 할 거 없어. 세상은 늘 힘 있는 자가 움직이게 돼 있어. 이제 그 힘의 위력을 너 스스로 느끼게 될 거다. 진사오. 것도 절묘하고 딱 한마디만 더 하겠다. 지금 넌 일생일대 최대의 기회를 맞이한 거야. 네 인생과 네 목숨을 걸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걸 내가 장담하겠다. 넌
나도 오르지 못한 위치까지 오를 수 있어. 후보군과 가는 경로를 다시 비교해서 타원형 분석을 하면 가능성 높은 은닉 장소와 경로 범위를 좁힐 수 있을 거야. 알았어. 현장 조사 분석 결과 아직이야? 예. 지금 과학수사실에 확인해 볼게요. 실장님, 현장 조사 분석 결과 어떻게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쿠데타 가담자들을 수사하던 중에 아이리스와 관련된 파일이 나왔어요. 제가 그 자료를 분석했는데 거기 최승희 씨가 거론되고 있었어요. 아이리스가 제거 대상으로 최승희 씨를 지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최승희 씨가 위험해요. 어떻게 된 거야? 미안해. 아니 무슨 일이냐고. 지금은 말하기 좀 곤란해. 아무 일 없었고 무사히 돌아왔잖아. 그냥 그렇게 알고 좀 넘어가죠. 실장님 뭐라 하셔? 아, 금방 확인해. 여기랑 여기랑 다? 네. 비교해봤어? 네, 뽑은 게 전부인데요.